여러분들도 집에 이렇게 잠자고 있는 스킨이나 뭐 찢어진 바지나 뭐 이렇게 답 없는 바지들 있잖아요. 자르는 방법이나 뭐 나름 황금 비율 그런 거 오늘 좀 공유해 볼게요. 반가워요 여러분. 이른 아침이에요. 목이 좀 잠겼는데 스케줄상 오늘 아침 촬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시작은 목이 좀 잠길 수 있다는 거. 시작할게요. 집에 우리 애물단지처럼 있는 긴 바지들 있잖아요. 청바지, 뭐 찢어진 청바지든 우리 진짜 손 안 가는 스키니든 아마 한두 개 아니면 그 이상 꽤 많으실 텐데 그 바지를 우리가 잘라서 반바지로 입는 거 그거 해보려고 해요. 제가 실제로 이 팬츠 같은 경우는 원래 긴 바지였거든요. 스키니였는데 핏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컬러도 디스트로이드 정도도 예뻐서 샀던 건데 너무 안 예뻐서 잘라버리고 나서는 이제 6년 정도를 마르고 닳도록 입어서 이렇게 허늘허늘하게 된 바지예요. 죽어있는 스키니진의 생명력을 불러넣을 거예요. 스키니진은 버뮤다 팬츠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찢어지면 어떻게 입네. 무릎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장난 아니죠. 원래는 이렇진 않았겠죠. 입다가 보면 다리 잘못 들어가서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찢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쭉 나간 거예요. 다리 넣다 너무 너덜너덜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입을 수가 없는 찢어진 청바지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이거 어쩔 거야. 이만큼 거의 다리 이만큼을 내놓게 생겼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저번부터 빨리 잘라서 반바지로 어떻게든지 입어야지 하다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거 한번 잘라 입어볼까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르는 거 방법이나 뭐 나름 황금 비율 그런 거 오늘 좀 공유해 볼게요. 준비물 연필 줄자. 집에 재단 가위가 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재단 가위가 만약에 없으시다면 잘 드는 가위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가능해요. 그리고 저도 진짜 집에서 바느질을 안 해서 반지꼴이라고 해봤자 요만한 거 하나 있거든요. 바늘이랑 쪽가위랑 이렇게 실 정도 있는데 이거 정도는 필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키니를 자를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일반 뭐 이런 바지들 통 큰 바지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자를 때는 내가 집에서 입는 쇼츠 중에 적당한 길이 있잖아요. 제가 입었을 때 예쁜 길이나 좀 디자인, 핏 이런 거 모델로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개 정도를 갖다 놨거든요. 얘랑. 저는 이 두 개의 모델을 가지고 바지를 일단 잘라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자른 길이가 제가 입었을 땐 제일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무릎보다 한 요 정도 무릎 동그라미 뼈에서 살짝 아래 덮는 정도 무릎 위에서 여기 이 경계가 좀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릎뼈 대비. 근데 저는 봤을 때 무릎뼈보다 좀 아래 있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게 이 경계선에서 몇 센치 될까요? 접히는 부분에서 한 3에서 4cm 정도면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가위 손으로 한번 잘라 볼게요. 일단 오늘 제가 자르려는 스키니 이거 무슨 색깔인가요? 전 바지 보관할 때 이렇게 돌돌 말아서 김밥처럼 보관하거든요. 제가 구매하고 두 번 정도 입은 것 같아요. 진짜 손 안 가거든요. 이렇게 이런 색깔 전 왜 샀을까요? 일단 빨리 잘라보고 잘라서라도 손이 안 가면 안녕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오늘 선수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 데님 스키니는 블랙 데님 스키니 예쁘긴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무릎에 있는 이거 지금 찢어진 부분이 제 무릎보다 너무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스키니를 입을 때는 다리가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밸런스 되게 안 맞아 보여요. 그래서 이 바지를 입으면 왠지 제가 되게 짜리몽땅하게 보이는 느낌? 그것 때문에 항상 저를
기분 나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바지도 자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두 개 자르고 스타일링 투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거를 잘랐던 모델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미디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근데 이렇게 따지면 미디가 긴 바지들이 여기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이 될 만한 바지가 있다면 미디 길이를 맞추셔서 일단 여기를 맞추잖아요. 이렇게 지금 미디 중심에서 이 길이까지가 34cm가 나오거든요. 박음선을 중심으로 33. 그럼 이것도 이제 인심으로 33 정도에 맞는 기장을 하면 제가 괜찮을 것 같은데, 스판이 이 바지는 되게 많고 적잖아요. 그래서 살짝 올라붙을 거를 예상해서 조금 더 길게 제가 일단 자를게요. 길게 자르면 조금 더 안전빵이 있는 게 안전빵 나왔어. 자르면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더 자르면 되는데, 이미 자르고 나면 좀 답 없잖아요. 이건 1cm 정도 길게 제가 34 정도를 기준으로 자르면 되는데, 사실 이 바지는 솔직히 바로 잘라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무서우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자를지 좀 뭐 이렇게 자를지 뭐 이렇게 자를지 궁금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옆선 길이 있잖아요. 이걸로 따라서 살짝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다리가 옆에서 길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살짝이에요, 살짝. 그 밸런스에 맞아서 잘라주시면 되는데, 저 과감하게 그냥 잘라볼게요. 바느질 도구 준비한 이유가, 데님 같은 경우는 풀면 풀리는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리잖아요. 그리고 이거 그냥 세탁기 한번 돌리면 자연스럽게 올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다가 저는 세월이 지나서 그냥 요렇게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너무 지저분한 건 한 번씩 잘라주고, 더 이상 뜯어지지 않게 옆선이 여기 한번 박아주라는 거예요. 바느질로, 손바느질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나마 데님은 좀 덜 빠지긴 하는데, 이렇게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쪽에 양쪽 양 사이드에 바느질을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 일단 이쪽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죠. 대칭이 돼야 되니까 한쪽 자른 거를 기준으로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이 손이 안 갔던 바지라면 잘라도 실패해도 되니까 너무 긴장하거나 심혈을 기울이지 말고 그냥 자르셔도 될 것 같아요. 짜잔, 잘랐거든요. 한번 피팅 해볼게요. 여러분, 기장감 지금 완전 좋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느낌 드냐면, 핫 트렌드였죠. 2019 썸머 SS 트렌드 중에 바이커 쇼츠 있잖아요. 컬렉션에서는 되게 많이 나왔고 그냥 완전 핫 트렌드였는데, 솔직히 국내 마켓에서 그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입었더니 되게 스판이 있었던 바지였고 되게 조그맣잖아요. 잘랐더니 지금 의도치 않게 되게 트렌디한 지금 그거 바이커 쇼츠 된 거 아닌가요? 이거 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팬츠는 지금 종아리까지 완전 핏되는데 종아리가 되려 좀 굵어 보여요. 그래서 진짜 손이 안 가기도 하고 이 빠진 핏도 예쁘지 않고 해서 지금 잘라볼게요. 이것도 지금 딱 미디를 맞춰서, 아까 인심이 33이었잖아요. 그 길이는 여기 미디부터 여기까지 안쪽 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스판 있으니까 제가 혹시 몰라서 34 정도로 맞춰서 한번 잘라볼게요. 데님은 여러분 집에서 자를만한 게 그 올 빠짐이나 이런 게 훨씬 덜하기 때문에 괜찮고, 밑단 처리 우리가 안 해도 되고, 그냥 요새 데끼 컷으로 다 나오니까 이렇게 데끼 상태로 이렇게 놔두면 되니까, 이런 게 뭐 핸드크래프트지. 과감하게 팍팍 자르겠습니다. 어릴 때 디자이너 할 때 스커트 입고 간 날 원단을 자르다가 제 스커트까지 같이 자른 적이 두 번 있어요. 지금 이거 자른 거를 기준으로 뒷판도 붙여갖고 딱 맞게 해볼게요. 이 청록색 컬러들은 진짜 어려운 컬러거든요. 한 끗 차이로 입을 수 있냐 없냐인데, 저는 이것만 봤을 때는 제법 노란 기운이 많이 들어있어서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어떤 옷을 입어도 참 답이 없는 옷이었어요.
잘라버렸어요. 왜 한번 입어볼게요. 여러분 이 바지도 바이커 쇼츠네. 그런 식 결론이 났네. 판이 많은 스키니들은 자르면 바이커 쇼츠 될 예정이에요. 저는 이 정도면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찢어진 청바지랑 한번 볼게요. 이게 너무 이제 꼴뱅이 싫어서 잘라버릴 건데 지금 고민인 부분은 완전 요 정도로 자를 건지 아니면 요거 위에서 요 정도로 자를 건지 조금 고민이긴 한데 아니야 나 그냥 짧게 입고 싶어 했을 때는 저는 포켓은 과감하게 다 걷어내도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포켓 잘라내면 보세요. 안에 이거 워싱이 안 됐잖아요. 뭐냐면 데님들은 다 만들고 나서 워싱 이렇게 뭐 탈색도 하고 이렇게 워싱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디테일이 되는 바지들도 있거든요. 진짜 짧게 입고 싶어 하는 분들 얼마 없겠지만 하신 분들은 자르고 이거 떼버려도 돼요. 하지만 전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거. 여러분 컬러도 그렇고 되게 예쁜 바지였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찢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진짜 더 이상은 못 입겠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르고 뭐 이 바지까지 핏은 아니겠지만 자르고 나서 이렇게 굵게 접어 입는 스타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제가 그나마 즐겨 입는 쇼츠거든요. 요 정도 길이로 이렇게 잘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데님 팬츠 아니어도 반바지 나한테 길이 딱 좋다 하는 것들을 모델로 자르시면 편해요. 이제 자를게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촬영하는 게 처음엔 좀 얼굴 부었다가 지금 좀 괜찮죠? 할만하네요. 여러분 이제 주의할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기준 삼은 바지는 이 바지였는데 이걸 딱 맞춰봤더니 지금 제가 자르려는 바지가 허리통이 더 넓거든요? 이 말은 이 바지가 조금 더 골반으로 내려서 입었던 바지인데 어떻게 맞출 것이냐? 저는 내려 입는 거랑 상관없이 이 바지랑 제가 기준 삼은 바지랑 기장을 맞추고 내려 입고 싶을 때는 벨트 메고 요 정도 길이가 자기가 원하는 길이가 될 거고 벨트 빼고 조금 더 내려 입고 싶을 때는 내려 입을 수 있거든요. 허리 기준이 다를 때는 미디 길이 맞춰서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반바지 같은 거는 확실히 보이죠? 중심 부분보다 옆선 부분이 더 짧죠? 이렇게 해야 다리가 좀 길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땐 거의 살짝 위로 올라오고 옆이 그렇게 해야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크할 부분이 제가 이제 이 정도 길이로 길이를 정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뒤에 포켓이 잘리나 안 잘리나 딱 체크해보면 포켓 살아나죠? 그럼 요 정도면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르려고 했는데 바지 기장이 요렇게 포켓 접혀있는 요 정도까지 잘릴 경우는 포켓을 뜯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포켓 다리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디테일이 얼만큼 자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지금 워싱 안 된 부분 있잖아요. 이 색깔이 나왔을 때 눈이 시선이 진짜 그 힙 부분을 많이 가거든요. 어떻게 감당할 거야? 난 감당 못해. 저 이 정도 기준 삼았거든요. 드디어 너도 새롭게 태어나는구만. 이 바지가 진짜 많이 입었었는데 점점 구멍이 커지고 나서는 진짜 존재감이 없어진 바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안 입는 옷센터에 보낼까 하다가 잘라 입으면 되기도 하고 여름에 반바지 은근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잘라 입어야 되겠다 생각했죠. 과감하게 잘라버렸어요. 왠지 제가 쇼츠 중에서 데님 팬츠를 뭐 특별히 디테일이 있지 않고서는 쇼츠 사는 게 저는 살짝 돈이 아까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대충 긴 바지 안 입는 거 좀 잘라 입어도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그냥 데일리로 여름에는 뭐 있나요? 티셔츠에 반바지만 입어도 되는데 피팅 해볼게요. 여러분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세탁기 한번 돌려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이렇게 올 이렇게 빠질 수 있게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해도 좀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잘라봤더니
그 스판 없는 바지들이 좀 더 예뻐요. 스판 있는 바지들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착 오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해서 일자 바지조차도 스판 없는 바지들이 핏이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바지가 원래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자를 바지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이 팬츠를 모티브로 할 건데 이거는 진짜 오버사이즈 한 제가 봤을 때는 허리 한 30, 한 2나 34 요 정도 되는 스타일의 바지를 그냥 되게 오버핏으로 입게 벨트 메고 딱 허리 고정해서 입게 하고 두껍게 이렇게 접어놨거든요. 통 크고 이러면 제 다리가 사이에서 엄청 가늘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아해. 여러분 폈더니 요랬어요. 그래서 요 정도 기장 느낌으로 잘라서 두껍게 접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거의 여러분 지금 찢어진 부분 있잖아요. 거의 이 윗선으로 그냥 잘라버리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안녕. 이건 지금 여러분 제가 자르려고 봤더니 이거 지금 찢어진 부분보다 위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여기를 자르면 찢어진 부분 이렇게 해서 자르게 되고 이 위에까지 자르면 바지 기장이 짧아져요. 보이시죠? 지금 자르려는 바지 기장이 여기인데 찢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어서 이렇게 자르게 될 것 같아요. 비는 부분이라서 한번 해보고 바지가 영 이상하면 그때는 다시 조치를 한번 취해볼게요. 이렇게 됐거든요. 한번 두껍게 접어서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저 바지 느낌까지는 날 수 없는 바지 통이어서 지금 이렇게 접어봤는데 지금 여러분 이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더 예쁜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입어보고 결정해볼게요. 여러분 완전 실패. 뭐냐면 지금 이 바지 같은 경우는 통이 이렇게 엄청 컸었잖아요. 엄청 이랬는데 지금 이 바지는 그냥 일반 퍼지는 바지가 아니고 일자 핏이었어서 접으니까 저한테 지금 이렇게 됐고 쫄리거든요. 실패. 그렇다면 이제 이 바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컷 때문에 이렇게도 좀 괜찮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한쪽은 그냥 이런 길이고 한쪽은 이래서 예쁜 것 같긴 한데 제가 자르면서 신경 안 쓴 부분이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거 살짝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리 안 길어 보여서 조금 선을 정리하는 게 낫겠어요. 조금 더 일자로 정리하고 이거 그냥 이 기장으로 살려볼게요. 이거는 진짜 그냥 일반 버뮤다 팬츠. 제 의도는 접어서 이렇게 되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자연스럽게 조금 통 있는 버뮤다 팬츠로 그렇게 해볼게요. 왜냐면 진짜 오늘 목표는 버뮤다 팬츠를 만드는 거였는데 스키니는 잘랐더니 바이커 쇼츠가 되고 이랬으니까 이제 이게 버뮤다 팬츠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선 정리만 다시 하고 피팅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일부러 끝단 이렇게 데미지 준 거 많던데 우연찮게 자르는 선에 맞추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거 예쁜데?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실수하기보다는 이론상으로 생각한 거랑 실제가 다른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잘랐을 때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자른 팬츠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살짝 곡을 주는 게 엉덩이가 조금 더 힙업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까 입어서 봤더니 조금 이렇게 커팅된 것대로 시선이 되게 가거든요. 근데 그 모양이 둥그러졌더니 엉덩이도 이렇게 처진 느낌 들고 살짝 위로 곡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살짝만 위로 이렇게 곡을 접으세요. 제가 차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앞에서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타고 내려가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같이 처진 느낌 들지 않아요? 그래서 바지가 살짝 요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잘라볼게요. 얘가 조금 더 요렇게 살짝 위로 가게 요렇게 잘라야지 우리가 힙이 업되게 보일 것 같아요. 겁나 이렇게 하실 때는 그 연필로 하나 그리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또 오래 했고 과감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쪽 편에 조금 더 제가 커트를 쳤고 이쪽 편 아까 그대로거든요. 지금 여러분 엉덩이 쳐져 보이는 데랑 안 쳐져 보이는 데 차이가 나죠? 이쪽이 제가 자른 쪽이고 이쪽이 지금 이렇게 처진 쪽이거든요. 이쪽 왠지 엉덩이 쳐져 보이지 않아요? 그 이 선에 맞게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살짝 곡을 줬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살짝 곡을 줘서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르려고 한 거지 막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집에 있는 스키니진 바이크 쇼츠 만들고 또 찢어진 청바지들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에는 이제 끝이 냈어요. 원래는 제가 티셔츠랑 뭐 박스티 같은 거랑 맨투맨들도 좀 나시 만들 수 있는 것들 그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금 뭐 디테일을 주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할까 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다시 준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집에 잠자고 있는 스킨이나 뭐 찢어진 바지나 뭐 이렇게 답 없는 바지들 있잖아요. 밑절 본전인데 이렇게 잘라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저는 오늘 이만 할게요.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